우리는 아주 아마추어 사진가들이고 아주 이름 없는 사진가들이고 사진 처음 배운 사람들이고 사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근대 부산국제사진제라는 거창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의도가 뭐냐면 우리는 사진에 대해서 초보자지만 부산이라는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전시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동이 돼서 한번 제대로 된 사진대로를 해봐야지 되겠다. 이래서 시작을 한 게 부산국제사진제고 이름을 부산국제사진제라고 지으니까 부산일보사에서 주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권위가 붙어버린 거예요. 부산일보사에서 부산일보는 뭐 동아일보랑 거의 같은 급의 신문사잖아요. 거기서 주최를 하고 또 부산시에서 후원을 하고 뭐 지원금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이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뭐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제 포토 마추어죠. 아마추어로서 이렇게 이름 없는 사진가들이 하는 행사다 그런데 저희 사진방송은 꽤 이름 있는 행사이고 저기 그물급들이 많이 모여있는 단체잖아요. 뭐 단체라고 봐도 되고 뭐 언론사로 봐도 되고 회사로 봐도 되고 단체로 봐도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단체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위원회라 그래가지고 단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면 포럼이나 뭐 이래가지고 회를 하나 조직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저희 회원들 중에서 이제 상당한 부분들이 최소한 100명 이상의 부분들이 분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단체를 결성을 해야지 이게 이제 공식화돼요. 우선 조직위원회만 가지고도 뭐가 되는데 현재는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가 이제 우리 그 한용길 위원장님이시고 그걸 뭐 이름만 조직위원회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조직위원회로 바꾸면 이제 아마 건물급 국회의원이나 아니 무슨 의장 정도는 아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 하나 이렇게 얼굴 마담으로 딱 모셔놓으면 지금 행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름이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이 이름이면 아마 권위가 빠르게 붙지 않을까. 부산국제사진대가 부산에서 제대로 된 사진대가 없는데 부산국제사진대라는 이름 하나로서 이렇게 커져버렸거든요. 저희도 이제 서울에서, 서울에 또 다행히 제대로 된 사진대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제 포토페스티벌이라고 원춘호 씨가 개인적으로 그걸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전시회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권위가 계속 붙었는데 아직도 뭐 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관에서 인정을 받거나 거기까지는 못 갔죠. 뭐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위원회가 즉 여기에 그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한용길 위원장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렇게 포럼이나 조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체가 움직이면 이 전시회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선 이름이 잘 됐고 이미 벌써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엠블럼도 만들어냈고 뭐 이렇게 디자인도 되고 이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홍보를 시작을 하고 사진은 다행히 저희가 또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사진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 참여할 여지가 없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여기 100이라고 돼 있듯이 100점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100점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한 150여 정도, 한 250점에서 300점 정도, 200점에서 300점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 사용될 책에 들어갈 사진이나 전시회에 사용될 사진. 뭐 전시회는 또 규모가 커지고 전시관이 커지면 더 많이 해도 되죠. 근데 우선은 하여간 100점을 앞세워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100점은 확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 사진 방송에 지금 뭐 수만 점인가 수십만 점의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희 사진 방송이 7년 됐잖아요. 뭐 7년 중에 수십만 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심사위원들이 7년간 권순희 선생님, 이하경 선생님, 지금 3대 배택수 선생님이 위원장으로 앉아서 심사위원 한 다섯 분 정도가 매달 주기적으로 이렇게 골라 사진을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선별하고 심사죠. 심사를 해가지고 뽑아놓은 게 7만 2천 점이나 돼요. 7,200점이나 되는데 그 7,200점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시 100점을 골라내는 작업을 우리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할 겁니다.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들었어요. 네, 조만간에 해가지고 100점을 뽑았네요. 그래서 이 100점을 엄청 일이 아니네. 네, 국제적으로 공식화 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그래서 엑셀이 지금 필요하죠, 사실은. 1초를 1초. 그래서 DB화 시켜놓고 이제 뽑히고 뭐 되고 뭐 이런 걸 다 이걸로 뭐 모든 거를 DB화 시킨다는 거고. 어쨌든 하여간 100점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100점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마침 이렇다 할 전시회가 없는데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도 뭐가 있었냐면 김남진 씨가 시작을 했는데 서울역에 있는 그 옛날 서울역 사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가지고 전시관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전시관에서 그 김남진 씨가 서울시에서 1억 5천만 원인가를 받아가지고 대규모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그 8천 원인가 유료로 이렇게 했어요. 돈 받는 전시회를 했는데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아마 만 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관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된 전시회였고 첫 번째는 거기서 했고 두 번째는 저기 그 어디였죠? 가든파이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했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거를 자기들이 그 직접 하는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하는 서울 사진대지 아마 서울 사진 페스티벌인가? 서울 사진대라고 서울 사진 축제라고 아마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서울 사진 축제라고 서울시에서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이 아마 한 10억 정도로 투입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2월이나 11월 달 한 달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해요. 근데 그렇게 재밌는 전시회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시회 규모는 되게 큰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호응도가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서울시에 이렇다 할 그 전시 행사나 사진 행사가 없는데 저희가 이거를 서울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부산국제사진제나 이런 것보다는 더 영향력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한정길 위원장님이 모든 걸 진행을 해나가니까 여기다가 일단 총력 응원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 사진방송 여기 회원들뿐만 아니라 사진계에 아마 가장 획기적인 그러한 그 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책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전시도 좀 규모 있게 해보겠다. 또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붙어 있지만 대구 포토 비엔날레 2014년도 분에 지금 작년에 제가 여기 그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취재도 했었는데. 지금 대구 포토비엔날레도 대구시에서 막 총력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큰 행사고 광주사진 비엔날레 비엔날레라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마 매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비엔날레라는 이름을 안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다 동광사진제 사진제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하는 게 있고 전주사진 국제사진전이 있고 뭐 부산 국제사진전은 이제 올해 9월달에 하는 거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는 아마 이렇게 사진으로는 처음으로 칼을 뽑았고, 이렇게 이제 서울 시내에서 서울이란 이름을 붙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붙여보려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진대전이라고 사진작가협회에서 해요. 그 다음에 한국국제사진대 뭐 이래 보려고 그랬더니, 한국국제사진전 사진작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대한민국 포토페스티벌이나 이렇게 대한민국을 붙여보려고 그랬더니 이미 원천호씨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름을 제대로 못 정해가지고 무척 많이 고생을 해서 처음에는 한국 어쩌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진부하고 이랬는데 서울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울을 대표하는 사진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거는 뭐 어느 단체에서 누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요거랑 비슷하게 그림 쪽에서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광화문 아트, 국제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무려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석 달간 전시를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미술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 한 2억 받아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종로에서 이렇게 막 집중 지원을 해요. 종로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뭐 광화문이라는 이름 붙였고 그것도 개인이 만든
그동안 단체에서 그것을 진행을 했고, 그게 올해부터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이름 붙였었고, 저희가 아마 서울 이름 붙인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이름이 좋아가지고 단박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으로 이제 이런 어떤 계획서가 제대로 나오면 접목을 부려버려요. 계획서. 네.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지하수. 예예. 예. 제목에 나오면 이제 각계각층에 들고 다니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에 조금 이렇게 좋은 사진도 낼 수 있게끔 준비도 미리 좀 해놓고, 또 여기에서 이름을 걸고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문 좀 해볼게요. 제가 잠깐 짧게 할게요. 짧게.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를 준비를 하면서 여섯 번째 오늘 모임을 했는데요. 그 지금 이거를 그 저희가 국제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국제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나중에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또 예술의 전당은 저희 임대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제라는 이름이 빠지면 거기 전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약간 보존을 좀 거기서 좀 받아볼까 하는 목적으로 지금 서울을 넣은 건데요. 서울을 넣어야 저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저희가 좀 이렇게 옆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그게 좀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을 좀 내야 되겠지만 전체 이렇게 다 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서 좀 지원을 받고 우리가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심사위원들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심사위원, 2차 심사위원이 지금 정해져 있고요. 1차 심사위원은 우리 사진방송에서 사진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번에 제안서가 나오면 그 포트폴리오 뒷면에가 운영위원이 약 200명 정도 구축이 될 겁니다. 200명 정도가. 그리고 이제 그 스태프들은 일하신 분들은 일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일꾼들은 이제 뭐 거기에 명예라든가 상관이 없고,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요번에 이게 앞으로 이거는 계속 바뀔 겁니다. 찰나 100 아니면 뭐 뭐의 100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속 영구적인 이름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연도라든가 이거 좀 바꿔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지금 그 캘리그라피하고 여러 가지 묶어서 이제 요즘 시대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좀 이게 도안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요거 이대로 나가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응분의 저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한정을 한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뉴욕 컬렉션 뭐 이렇게 집 그 뉴욕이라고 해서 뉴욕 자체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뉴욕 컬렉션 그러면 세계적인 행사지 않습니까? 국제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 수도의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사진제를 만들겠다. 그리고 요거는 항상 사진도 사진집도 하나 이렇게 아주 퀄리티 높게 하나 나오고, 여기에 들어간 거는 말 그대로 100자를 크게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100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100점이 나갈 거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부록식으로 해서 100점에서 150점 사이가 250점 다 합해서 250점이 될 텐데요. 거기에 부록으로 그 뒤에 붙여서 들어간 것도 굉장히 영광으로 알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100점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사진을 내놓으면 100점 앞에 있는 100점은 이 100이라는 것이 상징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와 여기가 정말 사진이 좋은 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사진들도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사진을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렇게 책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아마 운영위원회가 전체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도로기 그 뒤에 그 제안서가 나오면 뒤에다 이름을 전부 쓸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전부 모여서 또 이제 좋은 안이 있으면 확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9월이나 10월 달쯤에 이게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준비가 거의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거의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첫 해를 잘하고 나면 다음 연도부터 누가 맡든지 아마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